오늘 귀한 세미나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기원 선교사입니다. 약속대로 9시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은 우리가 주제를 이주민 선교로 정해서 매주 이제 강사님 모시고 가졌습니다. 지난 주에는 문창서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의 이주민 선교의 결론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베루 목사님이신 우리 크리스찬 네이라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허은열 선교사님, 또 마지막 주에 더 몽골 선교 서기원 선교사가 이주민 선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필리핀의 김재승 목사님 잠깐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처음 경험해 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과거처럼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며 또 우리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전문성 있게 또 더욱더 힘있게 일할 수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종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종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이주민들 어떻게 우리들이 또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종들이 크게 느끼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하나님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이와 모든 임원들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늘 역사에 주옵소서. 사단마귀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연구소가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피곤한 자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큰 배움의 시간이 되고 미래의 힘이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베루 목사님이신데 크리찬 네이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베루에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서 4년간 계시다가 한국에 청년 때 오셨어요. 오셔갖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여기서 예수 믿은 다음에 총신대학에 학부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사모님이 한국분이에요. 결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페루인들을 사역하십니다. 스페인어권 사역을 하시면서 온누리교회 스페인어권 담당이시고 그 다음에 CCLC라고 한국 라틴 기독교연합회 대표로 사역하시는 우리 크리찬 레이라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좀이지만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미남이십니다. 이제 모자 벗어보겠습니다. 이제 놀라시지 마세요. 예, 이제 원래 돌아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라 크리스티안 목사입니다. 예, 예, 한국에 온 지 22년 넘었습니다. 22년. 예, 96년에 처음 왔어요. 예, 페루에서 왔고, 예, 아까 목사님 소개하면서 일본 20살 때 4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 가서 그 남미에서 조금 여행 가다가 다시 일본 가는 길에서 한국에서 잠깐 들으려고 계획 왔는데 여기서 복음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일본에 가기 포기되고 한국 살게 계획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은 제 계획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예. 간증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한국말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읽겠습니다. Juan capítulo 4, versículo 23 al 24. Mas la hora viene y la hora es cuando los verdaderos adoradores adorarán al Padre en espíritu y en verdad, porque también el Padre a tales adoradores busca que le adoren. Dios es espíritu y los que le adoran en espíritu y en verdad es necesario que adoren. Amén. Amén. Sí, ya. 주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너희 당계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4월 달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일본 가기 위해서 제가 잠깐 관광비사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 대사관 가겠는데 소리오 때문에 일본 비사 받기 어려웠어요. 관광비사 있으니까 일본 비사 이민 비사는 직장 받은 비사는 여기에서 받기 어려워서 4개월 지난 다음에 페루 사람 저도 페루 사람인데 페루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아르바이트 같이 하면서 교회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친구들이는 가는 이유는 주일마다 밥 먹으러 건차로 교회 가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야 여러분 다 남미에서 와서 다 가톨릭 사람 있는데 왜 여기 한국에서 기독교회에 자꾸 주일마다 거기 가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대답 그때 대답하는 것을 거기에서 교회에서 반찬보다 맛있는 고기는 국 있기 때문에 매주일날 가기로 했었어요. 그 90년에 반찬은 거의는 매우는 김치하고 매우는 그 반찬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는 거기 보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는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직장에서 삼겹살 먹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반찬은 그냥 김치하고 뭐 무김치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김치 있는 갑자기 밥하고 이렇게 생선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고기 먹는 습관에서 여기는 계속 그 습관은 너무 그리워서 주일날마다 가톨릭 교회 아니고 기독교회 맛있는 무국 먹으려고
교회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다가 원래 필리핀 사람 다니고 있는데 그 필리핀 사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소개받고 거기에 그 교회 가게 됐는데 근데 그 교회 예배는 한국말 예배인데 통역하면서 한국말에서 영어로 까지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로 통역한 분들은 한 명 있겠지만 그분은 영어로 잘 못하고 그리고 그 통역한 분은 사모님인데 그 나이 마시는 사모님인데 일본어도 잘하시고 영어로 잘하기 때문에 3개월 거의 미사 다 끝날 때 그 친구들이 저를 소개했었어요. 아 거기서 예배 했는데 거기서 통역하신 분들은 없어서 우리 무슨 말 못 알아듣는 거 영어로도 남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4년 사다가 그리고 영어 할 수 있는 분 있다고 알게 되니까 저한테는 자꾸 이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대했어서 어느 날은 이렇게 피곤해 바랐는데 이 친구들에게 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주일날 바로 이 말씀으로 제가 놀랍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배경 선교사님들이는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는 전도사님들이는 알다시피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배경 스토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기획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도 그 여자가 12시, 그 오정의 오후에 12시 이렇게 혼자서 물 찾으러 이 오물에서 예수님 만나기는 너무 놀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더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에스타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부끄러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시간은 힘들어도 혼자서 사람들이 만나게 하지 않게 물 찾으러 가겠는데 놀랍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유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알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가 세면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여자가는 당신은 메시아이냐고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는지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질문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날 한국 예배 오전 예배 11시 반 예배인데 한국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했고 그리고 그 설교하면서 이 나이 많은 사모님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서 저한테는 스페인어로 우리 친구들이는 설명 부탁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 여자처럼 하나님이 질문 저도 던졌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역할처럼 물론 제가 가톨릭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야기하는 것을 그때는 투표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토리 저도 번역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 저자 역할처럼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예수님 저는 가톨릭 사람인데 여기 기독교회인데 그리고 장로교회인데 여기 이 목사님 통해서 올바른 예배 이렇게 올바른 예배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으로서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예배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예배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 잘, 그리고 어디서 모범 예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 통해서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했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은, 던신 시간은 제가 동요하고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대화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그 시간인데, 제가 나중에 그 내용 살펴하면서 너무 미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물론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에서 예배 들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들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들었는지 아까 우리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 연속으로 예배 들었는지 진례로 예배 들었는지 대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자 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영어로 말했는데 In spirit and in truth you must worship me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배자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 God is looking for those who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os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is searching for. 그래서 그때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고 있다고 나를 올바른 예배자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은 살짝은 이렇게 옆에 보면서 제가 더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12명 정도 이렇게 제 친구들은 제 옆에 앉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예배 집중 안 하고 내 말 안 듣고 그 친구들은 계속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서 언제 시간은 그 오면서 빨리 배고프면서 빨리 식당 먹고 다른 데 가서 쇼핑하러 아니면 술 마시러 이렇게 계속 세우는데 너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도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기숙사 다시 돌아간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는 떠올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될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20살 때까지 페루 살다가 가톨릭 전통으로 믿음 갖고 있지만 일본 4년 동안 간 다음에 내 종교 그리고 내 전통으로 다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 어떻게 다 믿은 자 기독교에 어떻게 많이 있는지 어디 갔는지 밤에 가다가 빨간색 지차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나라 있는데 도대체 여기 무슨 나라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로 만나게 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라고 대화했는데 자꾸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그 밤 하는 약속에서 만약에 하나님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설교로 대화했으면 다음 주일날 그 교회 다시 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면은 제가 기독교회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다시 가서 동역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개인 일이 그 주일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 진짜 이런 경험은
20년 동안, 24년, 26년 동안 우리 가톨릭으로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부님들이는 설교할 때는 이런 설교는 한 번 못 들었는데, 우리 카테키스트 선생님들이도 이런 설명도 2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한 번 이렇게 깨달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부를 때는 그 남편 오라고 데려오라고 말씀했었는데, 그 말씀은 저한테는 그럼 이거 예수님 저한테 무슨 뜻이 있나 그러는데, 그 머릿속에 그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당신도 다섯 남편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여자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부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저는 저를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 남편은 바로 가족, 교육, 그리고 그 일본 비자, 그리고 일본생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돈, 그 모든 금은 모든 선고하는 방법은 바로 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남편, 한국 계시는 남편, 그리고 한국 계시는 상관은 바로 현재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도 아기 남편 아닙니다. 그런데 내 남편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야. 너 교회 남편입니다. 나는 교회 신랑입니다. 네. 그래서 너를 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교회 내 신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예, 예수님, 저를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물은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됐고, 계속 그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고, 그때 서기호 목사님은 선교사 부른 전에 저한테 계속 인도하고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읽는지, 물론 제가 영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이 그 리소스는 마테리얼은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 전도자처럼 이렇게 석기고 목사님은 계속 150분 마음으로는 거의 일주일 두 번 세 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목사님들의 집에는 이렇게 선도들은 들어오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는 외국인이니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 계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우리 예배자, 물론 익숙한 예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예배, 올바른 예배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변하는 마음으로, 이 건던지 있는 그 변하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더 나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그 우리 믿은 자들이 있는 예배들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예배드리는지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는 거기까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도시에서 돌아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혼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여자는 이 사람들이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어머니는 혼자서 가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분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 유대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선교사 우리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유대인 사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선교사처럼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기 백성은 자기 식구, 자기 마을 친구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이 여자처럼 되고 싶다고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는 컴포트존은 떠나야 돼요. 이 전에는 이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벗어야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만나기 위해서 피해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은 것을 정확하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는 말씀으로 물론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지만, 이 예배 말씀 들은 다음에 우리 변하는 그 컴포트존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떠나야 되는 것을 바로 전도와 선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이 witness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예배는 컴포트존 떠나서 전도 미션은 불편하게 비판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사명에 가꾸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제자들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증하면서 사실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보여? 네. 네. 마태복음은 28장 19, 20절 말씀 따라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유니버설 교회예요. The church is universal, is multi-ethnical, multi-racial, multi-cultural, multi-national, and multi-lingual.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은 다양한 교회 안에, 그 다양한 특징 교회 안에 하나, 한 교회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부르면서 전도사 부르면서 아니면 교회 같은 나라 예배들로 가게 되어도 그 작은 교회 아니면 큰 교회에서 이런 특징은 볼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 그 언어는 물론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익숙한 언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할 때는, 선교할 때는, 선교사끼리는, 목사끼리 만날 때는 특별한 언어 있어요. 특히 성경 언어 있죠. 근데 의사들이는 의사 말로 해요. 그 변호사들은 변호사 말로도 해요. 우리는 무슨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words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요새는 우리 새 시대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 하는지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multi-ethnical, multi-racial, multi-cultural, multi-national, multi-lingual로서 우리 교회에 그려야 되고 계속 모든 그 obstacles, all the obstacles, all the hindrance 우리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 DNA 이해하면서 쉽게 그리고 실망 쓰지 않게
계속 우리 사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2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 받고 페루 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 100명 전도 페루사랑 교회 되었었는데 교회 중에서 이렇게 여기 제가 마우스로 볼 수 있으면은 여기서 선교사님은 체자방 이렇게 체자들이는 이렇게 계속 한 명씩 부르면서 예배도 누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거의 다 페루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간 다음에 제가 그 사역은 저한테 맡겼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그 찬양 리더밖에 없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었어요. 제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2004년에 결혼했는데 2004년 때 선교사님 떠난 다음에 이 교회는 저한테 맡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변신도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포지션 세웠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 안 했지만 전도와 이렇게 친구 잘 만나게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는 만나게면은 이벤트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면서 페루 사람, 남미 사람들이는 초대하고 우리 교회 올 수 있게 아니면 다른 교회 방문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서기호 목사님 여기 계시죠? 이주노동자는 손탄 축제하면서 이렇게 제가 선교사 변신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 안 하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맡은 일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가꿀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 공부로 그러면은 페루 안 가면은 신학 공부로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동안은 제가 한국말 소관대학교 공부하는 중인데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특순 시험 입학 시험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전신대학교에 가서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년 동안 우리 bachelor degree BA 전신대에서 신학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신대원 전신 신대원 거기에서 NDB도 3년 동안 공포 마치고 목사 간도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제일 먼저 있는 교회는 천산중앙교회 다니면서 떠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자가금 필요했기 때문에 자가금 얻기 되게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혼자 일하면서 거의 5년 동안 제가 일 안 하고 신학 공부만 천신대학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자가금 받기 어려워서 전신 신대원에서 공부하다가 거기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소목사님 있을 때는
그때 교소로서 있을 때는 저를 만나게 됐는데 차가콘 출 수 있다고 거기서 영어집에 인도하면 인터로서 전도사로 이렇게 초대했고 거기서 자가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권 통해서 1년도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1년 남아있습니다. 주로 하기 전에 그래서 인터 1년만 밖에 받았지만 또 3학년 때 인디비 3학년 때는 자가권 받으려고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서 그 인터 기간은 끝난 다음에 바로 제가 그 춘정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옥성소 목사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추일학교 선교사로 추일학교 전도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년 동안 전도사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간도사 안수 받은 다음에 간도사로 거기 있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을 때는 계속 8년 동안은 거기 준종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목사로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는 맡아내는 그 부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축복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저도 여행 많이 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TV에서 나왔습니다. 아리간 TV에서 거의 1년 아르바이트 했고 물론 자유시간 때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 다닌데 그리고 대학교 있을 때는 여기 CTS 그 솔랄 프로라는 이렇게 서교 목사님은 저랑 그리고 몽골 자매 전도사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랑 했고 주로 여행할 때는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가게 됐고 그리고 저를 휴가할 때는 이태리까지 로마만 거기 제가 요톤센은 이 30년 동안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출업 선물로 이태리도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태리도 5일 동안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준종교회는 8년 동안 일하다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2018년 때 페루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헌청의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서 다시 왔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휴가로서 받고 한국에만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티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영어집에 계속 춘천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예배 담당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뭐 하고 있냐고. 제가 그 질문은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뜻이 있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무슨 뜻인데? 아니 한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 많이 했고 테레비까지도 이렇고 영어 선생님으로도 아르바이트고 이렇게 재밌게 다녔다는데 신학 공부까지도 했고 한국 사람까지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여기 그 목회 사역하고 있죠.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이유 아닙니다. 당신은 남이 사람입니다. 남이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영어 예배하고 있냐고. 그때는 그렇게 질문 그런 이야기 하면서 기다렸어요. 제가 영어 예배는 스페인어 예배보다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그냥 컴포트존처럼 이렇게 8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물론 축복했고 제자 훈련도 했지만 남미 사람 위해서 제가 목환시로서 이렇게 다녔어요. 계속 거기 다른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리고 이단 교회 스페인어 예배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목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부터 오늘의 교회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약에 스페인어 예배 제가 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단단 목사님 해야 되면은 하나님 정말 교회 소실과 그리고 교회 멤버들이는 저를 목사로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조금 사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월 달부터 어떤 친구 오늘의 교회 간사님으로 이렇게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거기서 예약하면서 어떤 핀방에서 우리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토요일 모임 통해서 남미 사람들 제가 아는 남미 사람들은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 아, 남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미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에서 파송 남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 거의 안 왔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만 밖에 안 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계속 이 기도 모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혼자만 이렇게 기타 하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항상 이 현존실 이라는 그 친구가 오늘의 교회에서 계속 저를 위해서 예약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의 교회는 너무 바쁜 교회인데 빈자리는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그동안 계속 준종교회에 일하면서 기도하다가 6월 말에서 그 오늘의 교회는 성교 담당 목사님, 성교 목사님이 그 미션 센터 목사님에서 MC 성교회 담당 목사님이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미션도 이야기 들었고 제 프로젝트도 이렇게 이야기 들은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교회는 주일날 스페인어 예배 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21 언어로 예배 있어요. 주일마다. 네팔, 몽골, 중국, 아랍어 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스페인어 예배도 만 없어요. 프랑스 예배까지도 있었어요. 스페인어 예배 말도 만 없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그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해요. 그래서 일단 기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7월 달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7월 말에는 연락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단단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도곡에서 학교 안에 오늘의 교회 캠프스 아니고 학교에서 스페인어 예배 할 수 있는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홀에는 오늘의 교회는 주일학교 쓰고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거기서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으면 어디 있는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달부터 바로 제가 준성교회 그만두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스페인어 예배에 의해서 제가 다시 새 사역 쓰셔야 된다고 저한테 봐주 달라고 한 다음에 중강에서 2018년 7월 달 말까지만 준성교회 사역 했고 8월 달부터 오늘의 교회는 스페인어 예배 쓰셨습니다. 9월 달에는 이나구레이션 예배도 했고 담당 목사님들이는 와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서 2년 동안 지금까지는 스페인어 예배 오늘의 교회는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실 많이 있지만 미디어로서 빨리 볼 수 있는 사진들은 2년 동안 제가 어떤 사역했는지 스페인어 집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부터 소빙고에서 기도모임했고 8월 달부터 여기는 도곡역에서 스페인어 예배 쓰셨습니다. 열린 예배예요. 주일마다 오후 2시에. 그 다음에 9월 달 첫째 주부터 이렇게 이나구레이션 예배 했습니다. 캠프 스탠단 목사님하고 성교 목사도 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됐어요. 10월 달에 바로 그때는 몇 명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벤트 만들었어요. 그 페스티벌 라티노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한국 플라멩코와 그리고 가수도 와서 그리고 우리 남미 사람들이는 제가 아는 분들이는 이렇게 초대해서서 춘통 운마와 이렇게 뮤지컬 만들었었습니다. 작은 뮤지컬처럼 이렇게 전도 이벤트 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마리아치까지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는 외국인들이 스페인어 관심 있는 분들이는 와서 이렇게 출근 날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모든 사람들이는 알게 됐고 소문했었습니다. 아 스페인어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같이 했고 몇 명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매주일날 계속 나온 분들이는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 했었습니다. 간증하면서 이 친구들은 물론 관광 비사로 아니면 1년 비사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이는 매주일날 오게 됐고 여러 나라는 남미, 중남미 그리고 북남미 북미 계속 오게 되는데 스페인어만 할 수 있으면은 한국 사람도 활용했었습니다. 수련회도 했고 여자 모임도 했고 그리고 여자 기도 모임도 세미나도 했고 또 여기 특기도 다른 교회 사모님들도 남미에서 살다 온 사모님들도 여기 잠깐도 와요. 그리고 추일학교 이렇게 제 안에 맡기고 근데 추일학교 보다 그냥 그 돌보는 방인데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페인어 예배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다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국제 예배 오늘의 교회도 여러 나라 말로 했고 스페인어 예배 포함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됐고 빨간색 십자가에서 이렇게 갔다가 계속 천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작년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팬면 전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했었어요.
물론 남미의 스타일로 이렇게 남미 음악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벤트 있었습니다. 네, 음식 나누면서 남미 음식. 우리 Thanksgiving Day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Thanksgiving처럼 이렇게 우리는 포클락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0년 시작인데 이렇게 새 힘으로 소망 있는으로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다가 코로나 생겼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학교 있는 홀에서 학교이기 때문에 나라법으로 쓸 수 없어서 잔재, 오늘이 잔재에서 거기서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 만나고 그때 더 나는 친구들은 못 만나게 되는데 온라인 있는 친구들은 또 만나기 어려워서 다시 새로운 식구들은 계속 오라고 전도하면서 온라인 전도하면서 온라인 숨 미팅 하면서 이렇게 각 집에서 계속 관례와 재차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이번 주까지 지난 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일날부터 다시 우리 원래 있는 그 홀 도곡역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는 우리 모든 선도 남미 선도들이는 기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아직 온라인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그냥 온라인만 예배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핑계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주여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없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같이 그 프레젠셜 예배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다시 스페인어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게 지금까지 간증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 목사님 귀한 말씀과 또 사역 나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그 사역 소개를 들으셨는데 또 들으시고 잠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그래서 좀 질문을 뭐 많이 몇 분들 받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표시해 주셔서 사모님 결혼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꼬셨는지 그거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또 고대했습니다. 파라과이에 우리 네. 우리 저 아브람 선교사님이죠. 네. 네, hola, ¿cómo está? Estoy bien. Mucho gusto. 네, mucho gusto. 반갑습니다. 아, yo puedo hablar con español o coreano. 네, 괜찮습니다. 다른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국말로 해야 되죠. 아, sí, sí. Y para otro hombres voy a hablar con coreano.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파스톨 크리스티안 네이라 목사님을 제가 서기원 목사님 통해서 처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제 그젯밤에 우리 파스톨 크리스티안 목사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에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중남미에 이렇게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저는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제가 그 페루를 두 번을 갔었어요. 리마, 플로레스, 네? 미라 플로레스도 갔었고, 또 우리 페루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몇분 계시고, 그래서 전 페루에도 참 관심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제가 있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페루아노였어요. 페루아노, 페루 사람. 그 짐보떼라는 도시에서, 짐보떼 아세요? 시우다떼 짐보떼? 네네네. 네, 예, 거기 대륙 분이었는데, 북쪽으로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뵀는데, 어쨌든 그 페루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남미 출신자 중에는 와 있다고 제가 들었고, 특별히 노동자들도 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에 대략 지금 얼마 정도 페루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 페루 사람 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에콰도르 또 콜롬비아 이런 쪽의 나라 사람들도 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정보나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코로나 시작이 전에 제가 알아들으면서 페루 사람 2000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페루 사람만. 예, 그리고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물론 만약에 힘들었지만 후보님들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유학생으로서 오게 됐어요. 근데 페루 사람들이 비즈니스 말고 유학 학생으로 말고 인원노동자로서, 그리고 불법 인원노동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몇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특히 페루 사람들이 왜 오게 되는 이유는, 여기 맨 처음에 20년 전에 살다던 그 페루 사람들은 몇명 결혼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는 편하게 되고, 식구들이 또 들어오게 초대했고, 그 식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계속 오라고 이렇게 한국 일할 수 있게 들어가는 방법은 계속 도와주면서 돈 빌리면서 이렇게 그런 계획 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알겠습니다. 자회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도 교회 시작할 때는 몇명 만났어요. 혼자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 몰라고 한국 미사 없이는 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 캐릭터는 너무 특별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익숙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말 못하고 계속 빨리빨리 하고 욕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보다 일본이나 아니면 그 유럽으로 갈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몇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본에서 한국보다 페루 사람 더 많아요. 네 배, 그렇죠. 다섯 배더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브라질 사람, 콜롬비아 사람, 볼리비아 사람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스페인어 예배 모범교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리더 파송할 수 있게, 아니면 저도 직접 일본 가서 이렇게 거기서 제차 훈련 센터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제가 질문 좀할게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들 좀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루 피파 축구 랭킹이 21인데 한국은 40이고, 그 스페인어권의 축구팀 이렇게 한팀 됩니까?
축구도 해요,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에 페루나 스페인 어권 분들이 그 축구 하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없나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중부와 울산, 거기 우중부 울산에서 거기서 제일 많이 있는 페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몰래 축구 했죠. 아, 의정부하고 울산에 제일 많아요? 지금 제가 알게 하면서 남양주 의정부 그 근처에서 네. 그리고 부산에서 울산에서 또 몇 명 있다고 대구 대전 그러니까 가족마다 근데... 가족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서 가족 중심으로 친구들과 뭐 이렇게 가족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클첸 목사님, 그 앞으로 그 비전과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비전. 예. 일단 제가 스페인어 제외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까 사진 보자면서 사람들이는 계속 왔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들어가는 거 그거는 그 픽스 멤버는 없습니다. 픽스 멤버를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하게 온라인 재배 통해서 온라인 제자 훈련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시던 선도들도 이제 고향 떠나면서 아니면 다른 나라 가게 되면서 계속 온라인 제자 훈련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그 반포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아, 우리 예배자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부르는 것을 예배자 만들지 말라고 제자 만들어라고 몇 명 했습니다. Let's make disciples. No, let's fill the church. Amen. So the Great Commission is not fill the church. The Great Commission i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재우는 목적 아닙니다. 제자 만드는 목적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먼저는 서기호 목사님 통해서 그 다음에 페루 계신 헌총의 선교사님 통해서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지금까지도 제가 신앙 훈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벌써 아마 가톨릭의 중동 종교로는 돌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저만 기독교 다니는 분이에요. 다 가톨릭이에요. 엄마 쪽으로 아빠 쪽으로. 그래서 1월 달에 페루 갔다 온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이렇게 변하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을 수 없고 담배 피울 수 없고 이렇게 나쁜 말도 일부러 말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찬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물론 제 어머니는 감사 마음이 있지만 저랑 계속 싸워요. 성경 공포 자기도 했는데 마리아에서 계속 열심히 믿으니까 저랑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 만날 때마다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그 픽스로 마인드로 그 오픈 마인드 없이 성교 말씀은 안 보고 그냥 신부님 말만 믿고 그 믿음으로만 전통으로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자 훈련 특히 1대1 제자 훈련으로 지금 오늘의 교회 1대1 제자 훈련 스페인어로는 커리큘럼인데 그거 하면서 각 선수들은 자기 특징, 자기 캐릭터는 맞춰서 자기 믿은 색깔을 맞춰서 제가 제자 훈련으로 같은 커리큘럼으로 여러 사람들이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 같은 질문은 이 사람들이는 대단은 달라요. 그 전에는 그룹으로 제자 훈련했는데 그 그룹 안에서 각 사람은 믿음 배경, 믿음 레벨은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일대일 가면서 아, 이 사람 뭐 필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제자 훈련하면서 그걸로 적나가게는 제가 앞으로는 해야 하는 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 말씀 물어봤는데 비전은 한국에서 모델 모범 스페인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모범 스페인어 교회 세운 다음에 스페인어 선교센터 신화 공부할 수 있는 센터에서 여기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어디에서 중국에서 남미 가족 있는 분들에게 거기에서 온라인 공부할 수 있게 온라인 예배할 수 있게 온라인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나중에 여행 갈 수 있으면 제가 직접 사도 바블로처럼 이렇게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자 누리는 이렇게 아세아에서 배우는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렵 미션인데 군망 있는데 제가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 있는데 교회 소실도 없고 제가 지금 도곡에서 장관 빌리는 홀 있는데 언제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 홀은 바꿔야 되고 그 손도리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손도리는 너무 불편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 계명으로 세울 수 있는 곳 한 곳에 있으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덴티티로 어디 가야 되는지 그럼 뭐 산당하고 싶으면 돼요. 어디 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주일날만 예배할 수 있는데 잠깐만 그 홀 빌렸는데 그 홀 그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른 팀도 있고 우리 나간 다음에 다른 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집에는 느낄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스페인어 건던제 있으면은 너무 좋은 이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 계속 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고 여기서 리더는 세우면서 나중에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가면서 거기서 스페인어 집에 세울 수 있도록 미션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목사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의 목사님들 주로 시거든요. 그럼 우리 현찬 목사님이 우리 스페인어권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하실 부분이 없어요? 우리 빼로 특히 선교사들이는 부탁하는 것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문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The church is the universal church. Multi-language, multi-ethnical, multicultural, multi-racial. 그거 따라서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간절히 너무 강하게 이런 스타일로 선교 반포 생각하면서 제자 훈련 만드는 어렵게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K-POP 등에서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 돼서 K-POP 노래와 잘생기는 가수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은 문화로만 한국에서 오고 싶으면 데 한국 온 다음에 이렇게 와 너무 잘 사는 나라에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들이는 정말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만 가르치면은 정말 남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는 그 문화 문 열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종교로 다 있어요. 남미에서 뭐 특히 펜테코스탈 교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방문 만나고 뭐 예언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 시끄러운 교회 많이 있어요.
근데 제자 교회 거의 없어요. 예배 있는 교회, 예배 많이 있는 교회 많이 있는데 제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재우라고 말씀 안 했지만 우리는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 만들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은 선교와 전도 보기 않게 계속 가르치세요. 저도 필요해요. 저도 이런 전도 세미나, 선교 세미나 계속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들은 바빠요. 신방 해야 되고 뭐 말씀은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선교 포커스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Great Commission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뜻은 우리는 제자 만들어라. 제자 안 만들면 어떻게 세례 받을 수 있냐고. 우리 목사들은 우리는 세례 많이 받은 사람은 원하는데 제자 안 만들면 어떻게 세례 누릴 수 있냐고. 제가 그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 예배 선교사 역 사역 보면서 급하게 선교 사역 안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모여는 모습 많이 봤는데 그 제자들은 선교 권포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그냥 세례 받는다면 나중에는 교회 이름 챔피 위에 그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제자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리더를 훈련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 많은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함께 기도한 다음에 또 끝나신 다음에 자유롭게 또 우리 좀 시간을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국의 스페인어권 모델 교회를 세우시고 센터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스페인어 선교를 하시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데 지금 어떤 뭐 구체적인 그 장소도 없고 그런 부분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한국의 스페인어권 모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스페인어권의 남미에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 또 우리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 자녀들이 몇 명인가요? 자녀들 두 명이에요. 첫째는 중2 학년인데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 네, 두 분. 서로 7살 나이요. 네. 네,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배현호 선교사님께서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호 선교사님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보라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리스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의 아버지 기도를 앞에서 성교사님들 앞에서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간증 제가 나눌 수 있게 소라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예배 통해서 많은 성교사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회복하는 이슈는 이제 주시옵소서. 이 모임 통해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모든 성교사와 모든 목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신실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미난 땅에서 여러 목사님, 여러 감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다른 중에서 성륜충만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맞는 소식, 하나님, 미션 주시는 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이라도 하나님, 우리 시간은 귀한 시간, 하나님, 영광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교사님은 어려운 곳에 어려운 기간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날마다 또이 하나님 불렀소서. 하나님 벌써 그 하나님 앞에서 몇 명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라인은 이 구사면은 끝까지 하나님 집착하가려면서 갈 수 있고 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회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선교사 주여 있는 교회는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처럼 우리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파송할 수 있는 교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 나라는 어디 지역에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할 수 있게 사도 바블로처럼 쉽지 없이 하나님 우리 제자를 만들 하나님 그 사명을 갖고 오면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 모든 목사들이 안정하게 지켜주옵소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교방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렇게 주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서 전 세계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중남미의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크리스찬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훈련에 눈뜨고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선교하며 제자 삼는 일에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한국에서의 땅끝인 우리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시안권에서는 완전히 땅끝인 이 땅 중남미 27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제자 삼는 운동 진정한 블루오션인 한국교회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 이 중남미에 선교의 총력을 기울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삼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하며 이 중남미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멕시코 이하의 전 27개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종족이 다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주교의 이 꿀뚜라에 완전히 아버지 매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리아의 두꺼운 치마 철학에 가려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곰팡이 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부패가 만연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리아에 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고 있는 중남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크리스천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한국교회가 안방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멀다느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멀어서 담임 목사가 방문하지 힘들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대고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돌리지 못하는 원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배신과 배도가 만연하는 아버지 할머니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회개만이 살 길이오니. 아멘.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 주옵시고. 아멘. 오만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주여 새벽에 비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선교지에 흩어지는 28,500명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조국을 위해서 비상으로 통곡하며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군사,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문재인 정권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혼비 백성 아버지하며 복음의 빛에서 주여 의의 공도에서 아버지하며 저들이 부끄럼 당하고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2,500만 전 세계 흩어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더불어 8,300만 통일 조국 대한민국 주도하여 아버지의 완전 통일되어 전 세계와 열방을 제자 삼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 세계와 열방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새품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나리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만 돌리며 또 우리 그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